종착지는 한림 물회 먹방의 종지부. 시원한 뷰와 함께 찍어보실까요? 비바람이 치는 바다. 여러분 밖에 비가 내려요. 저는 비 오는 날 해방으로 왔어요. 물회. 여러분 와우 비주얼 보세요. 이걸 누가 물회라고 해요. 회 한 접시죠. 종목 껍데기에 물소라 딱새우가 그대로. 여기는 또 독특하게 보리밥이 야 에피타이저로 흑돼지 비빔장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. 자 이렇게. 이것도 맛있겠다. 이거 별미일 것 같은데요? 와 달콤하고 고기 육향이 살짝 나는 게 아 이거 두 숟가락 끝이네. 이곳의 대표 물회 전복 모든 물회 가운데 레몬의 정체 궁금하시죠? 레몬이 있어서 네. 레몬을 새우에게 먼저 뿌려보세요. 레몬을 쭉 그래가지고 아, 이게 보통 물회 육수에다가 이렇게 찍어서 먹는 이 느낌이 와 굉장히 독특한데요? 소라도 역시 지금 다 손질된 아, 톳도 있고 네. 아, 지금 문어가 그럼 이걸 쓱쓱쓱 네, 그냥 비벼 먹기만 하면 끝이네요? 아닙니다. 또 예? 들어가는 게 또 따로 있어요. 알겠습니다. 그러면 먹다가 추리를 한번 해볼게요. 네. 잘 먹어보겠습니다. 네. 맛있게 드십시오. 네. 문어 한번 올리고 전복도 올리고 야, 이거 새우까지 이렇게 대고 올려서 문어의 쫄깃함, 새우의 부드러움, 전복의 꼬들꼬들함, 소라의 꼬들락한 그런 느낌. 야, 까먹은 거 아니에요? 아까 추리한다는 거? 하여튼 면을 좀 생각하긴 했는데 사장님 이건 또 뭘까요? 네, 이건 톳을 가지고 만든 톳 면입니다. 그걸 제가 직접 만들어내는 겁니다. 그 유명하다는 그 자가제면. 네. 해산물하고 같이 곁들여서 조금씩 이으면서 드시면 됩니다. 물에 면은 거 처음 본 것 같은데? 네. 아, 이렇게 찍어 먹어도 좋네요. 우리 뭐 냉모밀처럼. 네. 아유, 감사합니다. 넣어서 아유, 잘 먹겠습니다. 아. 아, 배고프다. 아, 좋다. 식감이 좋은 해산물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. 중간중간에. 태풍이 쳐도 비바람이 쳐도 좌선생의 먹방은 계속된다. 비가 아무리 와도. 제주 바당을 한 그릇에 담았다. 전부.